대체제가 만든 공수처법이 여야 대치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는데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박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5천여 명에 대해 신년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총선을 넉 달 앞두고 나온 사면이어서 뒷말이 이어지는데 총선의 변수가 될지 짚어봅니다. 20년째 해마다 전주 모처에 기부금만 두고 사라지는 천사의 성금이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차 번호판까지 가리는 치밀한 계획에도 용의자들은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를 진행 중인 북한이 체제 안정을 위한 공세적 조치를 강조했는데 미국은 북한 도발 땐 많은 도구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성적자인 한국전력이 내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김치냉장고의 김치에서 곰팡이 추정 물질이 발견돼 소비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보관을 잘못한 소비자 탓이라며 먹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인데 대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 탐사대팀이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선거법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가 강행 처리에 나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들어있어 적지 않은 논란거리도 남겼습니다. 오늘은 김보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시각인 오후 6시에 맞춰 질서 유지권부터 발동했습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수사 방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 의장은 당혹과 직원들이 미리 확보한 공간을 통해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 요구가 부결되자 곧바로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이후 표결은 속전속결 진행됐습니다. 가장 먼저 표결에 붙여진 이른바 권은희 수정안은 부결됐고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재석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당과 검찰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24조 2항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과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내용도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한국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은 괴물이 될 겁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지난 선거법 개정안 때와는 달리 오늘 표결에서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이 상정돼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권 의원의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민주당의 바람대로 공수처법 원안을 통과시키는 공조체제를 과시했습니다. 이어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1 협의체 소속이지만 공수처법 원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바른미래당 의원은 주승용, 김동철, 박주선 의원 등 3명입니다. 하지만 표결에선 박주선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고 주승용 의원은 찬성, 김동철 의원은 기권으로 돌아섰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온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기권한 것을 제외하면 여당이 우려했던 추가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해 군소 야당 의석을 뺏을 거라며 균열을 꾀했습니다. 민주당이 실컷 들러리를 서고 배신당하는 일이 공수법 처리 후에는 펼쳐질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4+1 원내대표들은 표결을 30분 앞두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합의하며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향후 선거구 획정 시 호남 지역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하는 방침도 포함시켰습니다. 법 여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4+1 정당들이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처리를 위해서 법안 처리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기로. 균열 양상을 보였던 법 여권의 공조 체제가 다시 공고화되면서 한국당의 입지는 더 좁아진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7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3.1 운동 100주년 특사 이후 10개월 만이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입니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오다 지난해 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등 장기간 시위가 있었던 이른바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등 13건의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2천만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지난해 5월 형기를 6개월가량 남겨두고 가석방됐는데 이번 특별 사면에서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밀양 송전탑과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세월호 집회 사건과 사드 배치 관련 사건 등 장기간 집회나 시위가 있었던 이른바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 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밖에도 일반 형사범 2,977명이 특별 사면 또는 감형됐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1,879명도 포함돼 공무원 임용 등 각종 자격 제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번 특별 사면에서 눈에 띄는 인물 중 하나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입니다. 이 전 지사는 2년 전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당시 정치사범이라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었는데 이번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과 함께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11년 유죄가 확정됐던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복권됐습니다.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처벌받은 선거사범 26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합니다.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아 2015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내란 선동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자, 그럼 이번 특별 사면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읽을 수 있는지 백대우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죠. 자, 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유경 기자가 설명했습니다만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논란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 사실상 복권이 안 돼 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난 2년 전의 경우만 해도요.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요. 정확하게 뇌물 혐의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사면 명단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당시에 청와대 입장과는 다소 상반된 배치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과 이번에 사면에 포함한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뭐 내년 4월 총선 출마길을 열어주기 위한 사면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이전 지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측근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아직은 출마를 확정한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꼽혔고 강원도에서 재선 의원에 이어서 또 도지사까지 지냈기 때문에 강원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 정치적인 기반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여권에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은요. 과거 자신의 지역구는 물론이고 강원 지역 전체에서 경제기용 있는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권에서는 보수색이 좀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편인 강원 지역에서 이전 지사를 전체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 그런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되게 출마를 하죠 하기는. 예. 예. 자, 그리고 이번 사면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란은 주로 진보 진영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 우선 청와대 입장은요, 그 국민 대통합령 사면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진보 단체가 벌였던 불법 시위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 야권에서는 좀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 실제로 밀양 송전탑, 세월호, 사드 배치, 제주 해군기지 등과 관련된 불법 시위 등 전부 진보 진영에서 벌인 사건과 관련한 사면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요, 그 선거를 앞둔 내편 챙기기, 촛불 청구서의 결재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바른미래당도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거 아니다 라고 통계 자료까지 제시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 명단과 관련해 판결문을 토대로 한 과거 당적 기준 분류 결과 여권은 전체의 26%, 야권은 전체의 46%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권 인사가 20%포인트 높다라는 건데요. 또 전체의 28%는 무소속 그리고 당적이 없는 교육감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물론 뭐 전체 수치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의미로 결정하는 것은 이제 중요 인물이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런 사람들 사면 두고도 이제 정치적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요. 지난 2017년 9월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 당시에 그 당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한상균 위원장이 아직 감옥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 저도 눈에 밟힙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정의당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예. 또 작년 1월이었습니다. 양대 노총과의 회동에선 민노총 측에서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이 되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면자 명단에 한 전 위원장을 전격적으로 포함시킨 건 노동계 특히 민노총에게 이른바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제1노총으로 올라선 민노총은요. 그 얼마 전에 정당 창당 관련 설문을 돌리는 등 이른바 창당 움직임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이른바 민노총과의 전략적인 연대 가능성을 다소간 열어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예. 광노현 전 교육감 사면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의미에서 그 광노현 전 교육감이 소속이 됐던 정교조와 또 시민단체의 표심을 고려해서 전격적으로 사면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자,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한명숙 전 총리라든지 이석기 전 의원 같은 사람도 사면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사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에 만기 출소했던 한명숙 전 총리는요. 이광재 전 지사와 비슷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예, 혐의였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또 지난 2015년 내란 음모 혐의로 징역 9년형의 원심이 확정이 됐던 이석기 전 의원도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는데요. 법무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서 다른 정치사범과 성격이 달라서 이번 사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이유는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공무 담임권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하는 게 두 번 정도 제한된 경우에는 이번에 사면에 포함시켰다 이런 해석을 에둘러서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사면이라는 점도 전혀 부인하지는 않는군요. 그러니까 두 번 출마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건? 예, 그런 의미도 일부 내포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야당 의원들도 그래서 일부 포함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했던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특사 명단에 있었고요.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도 이번에 복권이 됐습니다. 그 이분들과 통화를 직접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그 법무부 사번 발표가 난 직후에 통화를 해봤는데요. 기분은 좋지만 일종의 구색 맞추기용 사면으로 본인들이 거론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은 대단히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백대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는 문항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어서 만약 민주노총이 직접 창당에 나설 경우 노동계의 정치적 분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통상적인 의견 수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한 조합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문조사입니다. 내년도 정치사업 수립을 목적으로 모두 14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중 12번은 진보정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묻는데 6가지 답안 중 첫 번째가 민주노총당을 만들어야 한다입니다. 조합원들의 창당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답안입니다. 실제 100만 조합원의 조직력을 갖춘 민주노총이 창당에 나서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의석까지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연동비례대표제에서 1등한 3%만 얻으면 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단체, 시민단체, 이익집단 뭐 이런 그룹들이 되면 정당이 과잉화되는 거죠. 이 같은 전망에 대해 민주노총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어떤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노총이 정치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민주노총은 정치 사업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현 정부를 지지할지 강력 비판할지도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노총이 된 것과 관련해선 공식 입장을 통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각종 정부위원회의 참석 비율 재조정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이해찬 대표를 면담하려 했지만 문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당 징계위 재심에선 징계 수위가 낮아져서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재심을 통해 임 전 최고위원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일본 오사카에서 귀국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당 징계 재심을 앞두고 이해찬 대표를 만나겠다며 국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면담은커녕 국회 본관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글쎄요. 저 임동호 위원장이 전혀 그 사전에 약속이나 연락이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왔기 때문에. 전날 당 재심을 두고 임동호 제거 작전이란 표현까지 쓴 만큼 이 대표가 만남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후 열린 재심에선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지난해 울산시당의 제명 결정보다 수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내년 총선에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가 가능해진 겁니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자리 제한을 했다고 했다가 불출마 대가는 아니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검찰에 세 번째로 출석하며 송병기 수첩에서 조국 전 장관 이름을 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송병기 노트에는 백원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말씀드렸죠. 한병도라는 얘기도 없었고 조국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동원 움직이는 카드가 있다 했나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당 대표 시절 발생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 추 후보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했고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은 아는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후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을 단수공천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따졌습니다. 하명수사 후보 매수 공약 사전 논의 이런 데 전부 청와대에 개입하는 겁니다. 추 후보자는 당헌 당규에 따라 자체 조사를 통해 공천했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서 송철호 후보 단수로 된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의 적합성 판단은 외부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의하게. 하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송병기 부시장 수첩에 경선하면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자신의 싱크탱크 격인 단체에 400만 원을 기부한 것이 셀프 후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보다도 후보자의 유사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김기식 금감원장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셀프 후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낙마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시간이 촉박해 자세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올 겨울은 강추위 없이 지나가는가 했는데 오늘 밤부터 강력한 세미탄파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송미혁 기자, 오늘 낮과는 추위 체감이 완전히 다르죠? 네, 퇴근 시간부터 칼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곳 광화문의 체감 온도도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광화문 일대의 기온은 영하 4도인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 영하 7도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시민들은 입김을 불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전 11시부터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일부 지역은 한파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은 기온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파주와 철원은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치고 광주와 부산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3도를 밑도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해진 만큼 미세먼지는 거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좋음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아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전주에서는 이웃을 위해서 수천만 원씩 성금을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등장해서 주위를 훈훈하게 했었죠. 19년 동안 기부한 돈이 6억 원이 넘는데 20년째를 맞은 올해는 성금 6천만 원이 도둑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 제보와 경찰의 빠른 대응으로 4시간 만에 용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19년 동안 얼굴 없는 천사가 성금을 두고 간 전주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는 주민센터 인근에 성금 상자를 놓고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밖으로 나온 주민센터 직원은 성금 상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놓아둔 성금 상자는 이곳 주민센터 인근에서 도난당했습니다. 아침부터 저희가 샅샅이 찾을 때부터 옆에서 무슨 일이냐고 하시면서 며칠 전부터 흰색 차량에 두 명의 남자가 의심 차량이 있었다는 주민 제보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용의자들이 차량을 타고 충남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용의자 두 명은 범행 4시간 만에 논산에서 체포됐습니다. 왜 고액의 돈을 훔쳤습니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이틀 전부터 차량 번호판을 가린 채 범행 현장 인근에 잠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둑맞았던 성금 6천만 원을 회수한 경찰은 왜 훔쳤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며칠 전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오늘은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관리비 10억 원가량이 사라졌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들것을 든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구급차로 향합니다.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은 아파트 현관에서 수송입니다. 오늘 낮 11시쯤 이 아파트 관리소장 63살 송모 씨가 아파트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관리소 여직원 박모 씨도 인근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혹을 받은 격리 직원에 이어 관리소장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격리 직원 박 씨는 숨지기 직전 송 씨에게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송 씨는 부하 직원이 횡령 의혹 속에 숨지자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압박이 좀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은 장기 수선 충당금 최대 7억 원과 관리비 2억에서 3억 원가량이 사라졌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적 대응을 위해 주민 동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제출되면 자금 흐름을 파악해 횡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만년 적자 한국전력이 분야별 전기요금 할인제도 폐지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신년부터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는 지적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의 마지막 이사회는 철통 보안 속에 개최됐습니다. 이사회는 특례 할인 3건의 일몰 종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주택 절전 할인부터 당장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직전 2년치보다 20% 절전을 하면 요금을 최대 15% 깎아주는 제도인데 올해 182만 가구가 450억 원어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절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할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그런 계층이 0.6%에 불과했습니다. 전통시장 요금 할인 제도도 종료하되 내년 6월까지는 대체 지원을 해줍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혜택을 줄입니다. 애초 한전은 3건 모두 올해 종료하려 했지만 사실상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당초 한전은 11개 특례 할인을 순차적으로 모두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요금 체제 개편의 내용에서는 한전과 협의한 적이 협의한 바 없고요. 또 정부에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이후엔 전반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총선이라든가 이런 선거를 좀 의식한 거라고. 탈원전에 따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건 시간 문제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김치는 땅속 장독에 묻어두고 먹는 것이라는 상식을 파괴하고 김치를 주방으로 끌어들인 게 김치냉장고죠. 이 가구당 보급률 90%에 달할 정도인데 일부 김치냉장고의 김치에서 곰팡이 추정 물질이 발견돼서 소비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 측은 소비자를 탓하면서 먹어도 된다는 입장인데 과연 그럴까요?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김치 맛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 맛을 오래오래 지켜주니까 사계절 내내 맛있는 김치를 먹게 해준다는 김치 냉장고들. 그런데 3년차 주부 이모 씨는 친정어머니가 담가주신 김치를 꺼내다 기겁했습니다. 5달 전 김치 냉장고에 넣어둔 김치 위에 뭔지 알 수 없는 것이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떡해.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김치인데 이것도 다. 30년 차 주부 최모 씨 김치 냉장고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고 지금 김치는 내가 60평에서 남아도 그런 건 처음이거든요. 시야가 초사가 되는 게 아니고 분내가 나요, 분내가. 인터넷에는 김치 냉장고 문제를 호소하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김치 냉장고 곰팡이라고 치니까 카페 글이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얀 것의 정체는 골마지, 즉 김치나 된장, 간장 등에 생기는 곰팡이로 추정되는데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거나 공기와 접촉하면 급격하게 생겨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런 골마지 현상이 빨리 일어나기는 해요. 탄소,
공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중요하고 1년 내내 신선한 김치를 먹게 해준다는 김치냉장고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AS 기사는 소비자의 잘못된 보관 방법 때문이라는 반응. 제조사 측도 결국 김치나 소비자가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김치 더위 서러졌거나 아니면 좀 많이 싱겁거나 뭐 그럴 경우가 뭐 좀 많이 발생한다고 아니면 이제 진짜 물 묻은 손으로 가끔 이제 김치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 지난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피해 신고 접수는 376건에 달하고 그중 80%가 김치 품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불만을 호소하지만 업체는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온도의 변화에 문제가 없다면 그 사용할 때 문제인 것으로 파악이 된다. 김치냉장고 출시에 늘 있었던 얘기였던 것 같고 하지만 김치냉장고 냉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뜨거워진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서 외부 공기랑 순환시키는 방법을 이제 공냉식이라고 하는데 네.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미생물에는 산소가 공급되는 위험도가 공냉식이 높다. 연중 맛있는 김치를 먹으려 큰맘 먹고 산 김치냉장고. 이들에겐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친정식구도 다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 힘들게 해서 갖고 온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음식이 아니잖아요, 저희한테는. 소비자 탐사되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가족 간 갈등으로 남매의 난에 이어서 모자의 난까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요. 일단 조원태 회장이 모친과 함께 모자 공동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만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가족 간 갈등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고 도자기는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지난 25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벌어진 일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스란히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진그룹 모자는 오늘 공동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조 회장이 곧바로 사죄했고 이 고문이 수용했다는 겁니다. 가족 간 화합이라는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지켜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누나 조연아 전 부사장에 이어 어머니와도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고문과 세 자녀는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5에서 6% 선으로 비슷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그룹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개 반기를 든 조연아 전 부사장이 경영 복귀 등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한 영향으로 내년 3월 주주총회 이전에 갈등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라도 좋은 것은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엔 종합부동산세를 지금의 3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는데 박 시장이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부동산 관련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송파구청에서 열린 예산 설명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싱가포르의 예를 들며 중앙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사회주의 아니냐? 아, 사회주의라도 좋은 거라면 해야죠. 종부세 3배 인상 주장에 이어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부동산 공유기금 조성 등 고강도 발언을 이어간 겁니다. 박 시장의 이런 주장들은 지자체장의 권한 바뀌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종부세는 중앙정부 관할이고 부동산 개발이익 상당수도 중앙정부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서울 집값 안정에 전혀 도움되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이 부동산 강경 발언을 계속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내 1위의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 자산운용이 국제 다단계 사기에 휘말려 고객이 맡긴 돈 수천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한 미국의 펀드 업체가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자산이 동결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라임 자산운용은 지난 10월 돌연 3개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등 4,100명이 맡긴 1조 5천억 원이 묶였습니다. 유감스러운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원금 플러스 이자 모두 다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최소 2,400억 원이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날아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라임은 개인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받은 6천억 원을 무역금융펀드로 운용했는데 이 가운데 40%를 미국 헤지펀드 IIG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IIG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미 금융당국이 자산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충분히 사전적인 실사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써 투자자들에게 큰 투자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 걸러지지 않고 개인들은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더라도 기관에 우선 변제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후순위로 돈을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손실이 다른 펀드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확한 피해 규모는 회계법인 실사가 끝나는 다음 달 초 드러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 라임 펀드는 폰지 사기란 이름이 붙은 일종의 돌려막기 금융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임 측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숨기고 똑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은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어서 이상배 기자입니다. 100년 전 미국 금융사기범 이름에서 유래한 폰지 사기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입니다. 제대로 수익을 내는 대신 투자자 B에게서 받은 돈을 A에게 주고 C의 돈을 다시 B에게 주는 식으로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는 겁니다. 헤지펀드 IIG 역시 신규 투자금을 이용해 기존 고객의 환매 요청에 응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손실은 숨겼고 대출 채권을 허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라임이 해당 펀드의 문제점을 알아챈 뒤에도 투자자를 모집하며 손실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IG의 이상징후는 지난해 6월부터 이미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금액도 늘어나고 투자자도 늘어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투자자가 다 피해를 입게 되고 그래서 금융당국은 라임이 지난 6월 펀드 구조를 변경하면서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펀드는 해외 영주권자인 라임의 전 부사장이 설계하고 운용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횡령 혐의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행방이 묘연합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이례적으로 사흘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진행 중인 북한이 체제 안정을 위한 공세적 조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실망할 것이라며 미국은 많은 도구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뿔테 안경을 끼고 마이크 앞에 선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을 시작하자 여동생 김여정, 현송월, 최선희 등 간부들이 받아적습니다. 볼이 상기된 채 누군가를 꾸짖기도 하고 뒤에 앉은 정치국 위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봅니다. 이틀째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첫 번째로 강조한 건 자립경제였습니다. 심중한 실태를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과업들을 제기하시면서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해 미국의 제재 압박이 강해질 것에 대비해 내부 경제 기반을 다지자는 겁니다.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는 대목에선 공세적인 조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핵과 미사일 기술을 완성시켜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자위적 국방력, 자위적 전략적 지휘 이런 말들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핵무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내 전략적 지위가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환상은 없다면서 미국은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국이 사실상 이란 대리군 역할을 하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민병대 공격으로 미국인이 사망한 데 따른 보복 대응이기도 한데요. 이라크를 무대로 미국과 이란 간 대리전이 첨예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군사시설 5곳을 전격 공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직접 지원하는 민병대를 미국이 공격한 건 처음입니다. Launching F-15 Strike Eagles against five targets associated with Kitab Hezbollah, which is an Iranian-sponsored Shiite militia group. 이번 공격으로 AP통신은 최소 19명, CNN은 최소 2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7일엔 이라크 군기지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 민간인 1명이 숨지고 미군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에 대한 보복이자 배후로 지목된 이란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로 보입니다. What we did was take a decisive response that makes clear what President Trump has said for months and months and months. 지난 5월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과 6월 이란군의 미국 무인 정찰기 격추, 9월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때도 경제 제재만 강화했던 미국이 군사 옵션을 실행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번 공격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미국을 겨냥한 첫 합동훈련을 하던 도중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미국의 시아파 민병대 공습에 강력 반발한 걸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송지훈. 내일 제야의 종은 사상 처음으로 펭귄이 치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거침없는 입담의 캐릭터 펭수가 보신각 종을 울리게 된 건데요. 바다 저 멀리 아기 상어의 인기도 펭수 못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행복하게 한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 펭수와 아기 상어의 인기 비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날리는 종소리. 내일 보신각 제야의 종을 울릴 영예의 11인에 인기 캐릭터 펭수가 뽑혔습니다. 우주 대스타가 꾸민 펭수는 뭐 이쯤이야 하겠죠. 모든 펭귄들은 다 특별해요. 네네. 아니, 저만 특별해요. 요들송과 춤에 자신 있어 하는 펭수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대중들이 열광한 건 펭수의 당돌한 입담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공보신 그런 거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펭수의 별명은 직장인들의 대통령, 직통령입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 부분들을 뭐 펭수는 그냥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니까 조금 대리만족? 몰라요. 직장 내 어떤 상하 관계 같은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펭수 같은 경우에는 상하 관계를 크게 개의치 않고 일일 장관이 된 펭수. 장황한 보고에 질색을 하고 짧고 굵게 말해주세요. 직장인들에게 꿈같은 일인 퇴근을 선물합니다. 가! 진짜 가! 비리도 퇴근해! 책임 내가 짓게 퇴근해! 진짜 갈 거예요. 그런데 책임지겠다고 가랄 때는 언제고 다른 일을 시키네요. 집에 보내주신다고 그러죠. 어떻게 다시 일하실까 그러면? 다시 올라갈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더니 야속한 직장 상사가 되었습니다. 꾸준 일을 슬쩍 동료에게 떠넘긴 얌체지 또 들킵니다. 펭수 우리 중에 제일 빨리 퇴근하잖아. 출근도 제일 늦고. 너가 싱크를 맞춰봤니? 메모리 백업을 해봤니? 아, 심지어 소품실에 살면서 소품 자극이 안 챙겨. 우리한테 뭐라 하셔. 얼굴 붉어지는 펭수를 보면서 어쩌면 내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솔직한 매력에 데뷔 10달 만에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내가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나니까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보다 쟤는 사랑이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펭수가 한국을 누비는 동안 아기 상어는 올 한 해 전 세계를 신나게 헤엄쳐 다녔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고 유튜브 조회수는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넘는 41억 건을 넘었죠. 백악관 공식 행사에서 울려 퍼지고 군인들의 행진구령. 레바논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도 저런. 트럼프 대통령은 아기상어 김정은 위원장에게 쫓기고 있네요. 우리를 위로하고 또 웃게 한 펭수와 아기상어. 이들이 있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어느덧 2019년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돌아보면 올해도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월 하노이, 6월 판문점에서 두 차례나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은 결국 노딜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연말 북한은 도발을 강행했고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언급하면서 북핵 문제는 다시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한 해 내내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죠. 파국 직전에서 두 나라가 휴전을 선언하고 내년 1월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완전한 종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습니다. 200만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중국을 외쳤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일명 송환법이 촉발한 홍콩 시위는 몇 달 동안 홍콩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었고 홍콩 민주화의 목소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홍콩 행정당국이 뒤늦게 송환법을 철회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11월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에서 촉발된 칠레 시위가 두 달 이상 이어졌습니다. 시위는 임금, 의료, 교육제도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로 확산하면서 남미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남미 대부분의 국가가 그리고 중동 레바논에서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 국가들도 올해는 많았습니다. 지난 5월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하면서 레이와 시대를 열었고 존슨 총리가 이끈 영국 보수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며 3년째 이어진 브렉시트 논란도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핀란드에서는 34살의 세계 최연소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등 유럽에서는 젊은 지도자 열풍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프랑스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명소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마에 휩싸이는 이 장면에 전 세계가 탄식했습니다. 첨탑은 무너졌지만 불길 속에 뛰어든 소방관과 성직자의 희생으로 일부 유물은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올 한해도 지구촌은 분열과 갈등, 대립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올 초 그랬던 것처럼 내년은 조금이라도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12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2019 세계를 돌아보다 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을 앞두고 강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무려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불어서 훨씬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철원은 영하 15도, 충주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 옵니다. 양이 꽤 많은 편이고 한파까지 겹친 만큼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져서요.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새해 첫날에는요. 중부지역에서는 해돋이를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하늘이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파는 오래 가지 않겠고요.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2월 30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